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일 첫날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만 8월의 첫날 첫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선물과도 같이 주어진 이 한 달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제 시작된 8월 한 달 동안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만 서면 부끄럽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 소망을 담아 기도의 제목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과 탐욕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시작되는 리모델링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잃은 세대에게 믿음과 기쁨과 비전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 중에 제일 뜨겁다는 8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도 참 힘들었는데 또 델타 변이가 극성을 떤다고 해요. 게다가 날씨가 더워도 참 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와 직업에 부어지고 흘러넘치는 이 8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요즘 적지 않은 성도께서 저를 만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질 못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차도 마시고 또 때로는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구약 이사야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힘을 줄 만한 아주 강력한 복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오시기 거의 600년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 다 같은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지은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쫄딱 망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우리가 죄를 졌지만 언제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망해버린, 이미 죄 때문에 망해버린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또 어쩌면 예루살렘의 그 폐허에 앉아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던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겠죠. 아,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2장과 53장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장부터 66장까지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망과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걸까요? 회복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나 에스라, 스룹바벨,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서의 끝부분을 보면서 이 망한 세대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회복을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2장과 53장은 위기의 시대이자 또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다양한 예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탄생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영광에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까지 자세하게 예언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덜렁 영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티저 영상이라고 해서 많이 돌고 있죠. 얼마 전에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티저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아,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걸까 궁금해지죠. 올해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던 미나리라는 영화의 포스터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 내린 소망. 아, 그러면 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52장은
예고편이 소개되고 있고 53장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볼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종이 누굴까요? 이제 53장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하다라는 말이 샤칼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요. 그 뜻은 지혜롭게 잘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존귀하게 되신다는 이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5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에는 존귀하게 되시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서 놀랐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허리에는 창이 찔렸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죠. 나무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육체에만 상처를 입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아마 찔리는 듯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오신 왕을 몰라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겪으신 분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종의 어떤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일까요? 이 종을 통하여서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딱 영화 예고편 같지 않습니까? 영화 포스터에 달라붙는 어떤 문구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예고편이 끝날 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 박두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죠. 외국 영화 같으면 coming soon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펼쳐지는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치 영화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런 식으로 태어납니다.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어요. 게다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소리나 듣고 있던 갈릴리라는 촌구석에서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되어서는 뭔가 멋진 것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으시죠. 그분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여러분 칭송보다는요 고통이 훨씬 더 컸습니다. 3년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이시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셨잖아요. 굶주림이 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가난이 뭔지 인생의 불안함이 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됩니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2절 우리가 보기에. 3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는 이사야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오는 우리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 궁금증이 4절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우리는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지구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고통과 죄악 가운데서 멸망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자녀, 이 땅의 모든 백성, 코로나19 때문에 지금도 한숨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이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복음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께서 이런 고난을 지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을 했겠죠. 우리가 찔렸을 거고요. 우리가 상해야 했을 거고요. 우리가 채찍을 맞아 했을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이런 게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곤욕과 신문, 여러분 이런 거 당해보셨어요? 경찰이나 아니면은 검찰 같은 데 불려가서 신문 받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민주국가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실제로 신문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게다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 지은 거는 우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부르죠. 땅에서 끊어지는 것.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를 다 당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끊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과 땅에서의 끊어짐까지 감당하신 그분 앞에 서는 우리는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제 아내가 예전에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 집은 딸만 셋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 집에 있었던 바카스를 누가 몰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딸 셋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면서 누가 이 바카스를 먹었냐고 그랬더니 다들 안 먹었다고 시치미를 뗐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럼 니네들 셋 다 맞아! 그러면서 세 명이 다 회초리로 맞았대요. 그런데 매를 다 맞고 엉엉 울면서 동생 중에 하나가 그러더래요. 엄마, 그런데 바카스가 뭐예요? 얘는 먹은 적도 없고 바카스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딸 셋 가운데 하나는 바카스를 먹은 딸일 텐데 그러면 그 바카스를 몰래 먹은 딸은 억울하게 맞은 동생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아, 일단 미안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요, 죄송한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만 할 두 번째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정부가 하는 정책마다 다 엉망인 것 같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삶은 참 어렵지만 내가 맞았어야 할 그 매를 대신 맞으시고 내가 흘렸어야 할 그 피를 대신 흘리시고 내가 매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셨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옥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하시고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5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이 못돼먹은 사람들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죄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자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고통으로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생각만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자식 걱정하는 일에만 신경 쓰고 돈 버는 일에만 시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예수님을 위한 일에 나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드려야죠.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범죄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더 나아가서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직도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서 죄송하고 감사한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도에 동참해야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도 힘을 보태야죠. 우리도 함께해야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우리 대신에 고통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8월의 시작 부분에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송해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에 만족해하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사랑하며 그분의 선교, 그분의 기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한 이후에 8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8월을 시작하며 주의 백성이 함께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복음을 의지하오니 쓰러져가는 자들에게 번영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사 다시 일어서서 굳세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7개월 동안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수와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용서하시고 치유하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불안한 영혼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월을 시작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형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서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선교에 참여합시다. 아직도 죄인들의 구원을 열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가 전심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이제 진행되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건물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도 리모델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